MBC Everyone. 자, 디오, 여자친구가 있다면 지금 네. 어디로 가고 싶어요? 멍 때리지 말고 디오, 어디 갈래요? 어디 갈까요? 가실래요? 엑소 디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다고 한 장소는 어디? A. 놀이공원 B. 우리 집 집 같은데 쉽네 쉬워 너무 쉽다 우리 집 우리 집 자, 부전은 뭡니까? 오늘 이상한 부전은 운명의 손놀림입니다. 운명의 손놀림? 이게 뭐예요? 불길한... 뭐야, 하나는 탁구, 하나는 골프공인데? 저번엔 발 쓰더니 이번엔 손 쓰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제시된 두 개의 물건 중에 각 팀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먼저 골라주세요. 아, 이게 오히려 저기 가벼운 게 안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제가 탄도가... 탄도가... 그럼 저희는... 아니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남는 건데... 네. 네, 저희 골프... 아, 탁공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부저인지 설명을 듣기 전에 물건을 고른 후 저희가 제시한 미션을 성공한 팀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꿀 타이밍 줄게요. 저희는 탁구공. 아, 골프공. 저희는 골프공. 입에 물고 뱉어서 멀리 보내기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근데 이거 끝까지 가지, 이거 충분히. 그러니까 굴러가잖아요, 공이니까. 굴러가는 데가 아니고 딱 떨어진 그 포인트로 네, 포인트 네, 시작했습니다. 갑니다. 자, 자, 여기 아, 야, 어렵다. 야, 이건 무조건 이겼다 보면. 갑니다. 이건 무조건 승리다. 여신 봄이 팀 승. 이거 너무 불리하다. 같은 걸로 줬어요. 그러니까 운명의 손장난이잖아요. 자, 놀이공원 대 우리 집. 제가 봤을 땐 우리 집일 것 같아요. 저도요. 놀이공원 너무 뻔하잖아요. 놀이공원 뻔하잖아요. 네 글자 이게 있어. 아까 약간 표정이 약간 뭐 어디 가실래요? 와. 우리 집 오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까 네 글자였잖아요. 어? 그러네. 아, 이거 참. 그땐 국공. 아니요, 네 글자 아니에요. 그럼 놀이공원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집으로 가실 때? 우리 집이요. 우리 집? 그러면 이번에는 여신 봄이, 봄이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보 여보의 정답은 B! 우리 집! 정답은 B! 우리 집입니다. 아, 우리 집이 떨린다니까. 정답 영상 있습니다. 멍 때리지 말고 어디요? 어디 갈래요? 어디 갈까요?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저희 집! 저희 집. 가서 뭐 하려고?